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 7기 반환점에 돌았습니다. 3선 연임 중인 곽 시장은 지난 10년간의 성과 중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남은 2년 동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성원 기자입니다. 곽상욱 오산시장이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. 지난 민선 5기 처음 시장이 돼 3선을 연임하면서 오산시장으로는 10년을 맡고 있습니다. 곽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로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꼽았습니다. 10여 년 전만 해도 악취로 몸살을 앓았던 오산천이 이제는 수달이 찾아올 정도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구체화한 5대 먹거리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우선해 달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. 오산천의 숙의 생태복원이 완료되어 마침내 수달이 발견되고 곽 시장이 재임 당시 공약했던 중미령 유엔 초전 기념 평화공원 2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곽 시장은 내산미동 공유부지와 연계해 경기 남부의 대표 보훈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내산미동 공유부지는 재난안전체험관과 드라마 세트장, 미니어처 테마파크, 그리고 가족 테마 패밀리파크 등이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중미령 유엔 평화공원은 이미 완성되어 곽 시장은 특히 시장 취임 후 지속적으로 교육도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. 남은 2년의 임기도 교육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세교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운영하고 임기 내에 인공지능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또 오는 2022년까지 청년들의 직업 교육부터 창업과 취업까지 지원하는 청년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청년들의 창업과 창직과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 현장의 R&D 연구를 제목으로 하는 태그 캠퍼스가 전국 최고의 AI 교육센터와 결합해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 이 밖에도 곽 시장은 마지막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국내외 화장품 기업을 유치해 만 개 이상의 뷰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경기뉴스 김성원입니다.